날씨 괜찮다. 그날 오후 지인과 외출에 나선 진영 씨. 그래도 살을 빼려고 운동을 좀 하시려나 봐요.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한다는데요. 포토하드 갔는데 갔을 때 레깅스에 치마 있는 거 있지? 그치. 나 그거 입고서 가고 있는데 젊은 애들 뒤에서 뚱뚱한데 레깅스 입었다고. 만장했겠다. 아유, 말은 뭐해. 그럼. 애기를 이제 셋이 키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보이는데, 그래도 살을 빼려는 이제 좀 강박적인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많이 보이고, 언니가 정말 살 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보여요. 살이 찐 후 그녀에게 평생의 숙제가 된 다이어트. 지금껏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랍니다. 살 빼려고 복싱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헬스장도 다녀봤고요. 제가 말 그대로 지방흡입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. 한약, 양약, 주사 다 했는데 다시 찌더라고요. 걷기 운동을 마친 후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진영 씨. 이것도 나름의 운동인 걸까요?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더 걷는데 왜 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. 아이고, 걱정이네요. 노력은 하고 계신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체중이 많으신 분들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나요?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 이제 무릎 관절인데 무릎이나 이제 엉덩이 관절, 이런 고관절 이런 데는 예. 체중 1kg 증가는 그 4kg로 느낀다. 한 4배 정도 4배. 하중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비만 하신 분들은 어떤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는 사실 무릎에 굉장히 안 좋고, 체중이 많이 나가고 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가 훨씬 평지가 낫다고 좋다. 생각을 하고요. 그렇군요. 뒤늦게 식사를 챙기는 진영 씨. 일단 눈에 보이는 반찬들을 무작정 꺼내고 보는데요.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대충 반찬 있는 거 넣어서 비벼 먹던 거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한 끼 때우려고. 그러다 보면 또 애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는 급하게. 따로 식사를 챙길 시간이 없어 밥과 반찬을 한 그릇에 넣고 대충 끼니를 해결합니다. 식사가 아니라 뭐 거의 그냥 한 끼를 그냥 대충 때운다 뭐 이러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음식을 빨리 넘기려는 걸까? 식사 도중 뭔가를 계속 마시는 진영 씨. 소환돼. 다름 아닌 탄산 음료인데요. 지금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그런지. 탄산 음료도 좀 종종 드시는 것 같고요. 시간 좀 있네. 조금만 누웠다 가야 되겠다. 식사를 마치자마자 몸을 누워 순식간에 잠에 빠져듭니다. 이런 일상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건강은 더 나빠졌는데요. 당이 있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밤에는 이제 제가 자주 깨요. 이거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피검사했는데 당이 심하다고. 살이 찌고 나서 혈당에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았는데요. 아이고. 살 찌고 나서 지금 당이 있어갖고서 매일 체크해야 돼갖고서 지금 당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. 과연 그녀의 평소 혈당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? 아이고, 혈당이 너무 높으신데요. 185 들어갔어. 안 먹고 있어요. 왜냐면 모유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약을 먹으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제가 관리하면서 모유수유 먹이겠다고. 이상 증세는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는데요. 심한 언덕이라 발목 같은 데가 너무 심하게 무리가 가고 무릎 같은 데도 너무 아파요.
일상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지독하게 따라다닌 통증들. 진영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너무 긴장되고 듣는 거 지금 자체가 솔직히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비만 진단의 기본이 되는 체성분 검사부터 또 다른 질병 유무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몇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. 네, 검사 잘 끝났고요. 네. 먼저 인바디 검사부터 설명드릴게요. BMI 수치가 지금 34.8이 나오셨거든요. 네. 30 이상이 된다 그러면 고도비만이라고 하고 지금 비만이 조금 많이 심하신 상태시고요. 인슐린 치료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치라서 지금 당장 당뇨병 치료는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당뇨는 당장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. 간도 지금 좀 많이 커져 있고 좀 많이 밝아 보이거든요. 이게 지방간이 있을 때 이게 좀 간이 좀 밝게 보이는데. 진단 결과는 당뇨, 고지혈증, 그리고 중증 지방간까지. 아,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. 충격적인 결과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요. 지방간이 너무 심하다 그러고 그다음 중성지방인가 그것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애들하고 더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은. 아, 교수님 이렇게 일상생활을 같이 보셨는데 아이들 육아 뭐 본인 건강 둘 다 챙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데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오늘 주인공 잘못하고 있는 데스코드를 정확히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데스코드 공개해 주시죠. 제가 꼽은 데스코드는 비빔밥입니다. 비빔밥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, 교수님? 네, 식사라는 것이 원래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런 것이 좀 균형이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한 10분 이상 좀 천천히 해야 포만감도 오래가. 보통은 이제 저희가 딱하고 권장되는 식사 시간이 한 20분 정도거든요. 예. 20분, 30분 사이.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음식을 섞어 먹으면 이제 빨리 먹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영양소를 생각하지 않고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과하게 되고 포만감도 훨씬 좀 이렇게 짧게 끝나고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어떤 이런 식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집는 느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런 게 식사가 돼야 되고 단순히 배고파서 뭐 이렇게 채워 넣는 게 식사가 되고 그러면은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.